먼저 다 타봤죠, 제가. 꿈에서 제가 확.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거 제가 먼저 타봤고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 오늘은 보안과 이런 거 확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간당간당한데 영상 내려갈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다가 아슬아슬한데요, 그냥. 예? 다 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꿈에서. 꿈에서. 안녕하세요. 장희생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GV70이 런칭을 했죠. 그리고 뭐 일부 그 제네시스 전시장에서 일부 뭐 기자들 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는 뭐 라이브 뭐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요 제네시스 GV70을 먼저 다 타봤죠, 제가. 요 제네시스 GV70은 뭐 제가 이거 개발할 때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GV70은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시원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그래도 공개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런칭했을 때 얘기됐던 거 그리고 카다록도 오늘 뭐 다 공개했고 그리고 뭐 전시장의 차도 지금 다른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오늘 뭐 이제 꿈에서 봤던 거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은 좀 속시원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 아주 풍부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제네시스 GV70의 모든 것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GV70은 뭐 다 보셨죠? 뭐 제가 저번에 비 맞으면서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얘기 막 이렇게 비 맞으면서 다 디자인 얘기다 대충 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사진도 많이 공개됐고 여기저기서 영상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GV70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점만 딱 말씀드리면은 요 차는 SUV죠. 예, GV70. SUV인데 그냥 SUV가 아니고 도시형 SUV입니다. 도시형 SUV 중에서도 아주 스타일리시한 SUV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에서 쿠페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대체 차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세단을 타시던 분들이 그냥 SUV를 탄다면 쿠페를 타고 출퇴근하시던 분들은 GV70을 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SUV보다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좀 스피디하고 좀 쿠페 스타일의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츠 뭐 GLC, BMW X3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죠. 뭐 유럽의 그런 중형 사이즈의 SUV를 벤치마킹을 해서 뭐 그 시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여기는 쿠페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한 거를 좀 더 강조를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GV70의 디자인을 보면은 이 바퀴를 감싸고 있는 크레딩 부분 여기가 다 바디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GV70은 없고요. 다 바디 칼라로. 여기를 바디 칼라로 만들었다는 거는 나는 도시형 SUV다 라는 얘기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딱 보면은 휠베이스가 2875인데 이게 벤츠 GLC와 같습니다. 벤츠 GLC도 휠베이스가 2875. 그리고 길이는 이게 4715인데요. BMW X3가 471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BMW X3랑 길이는 비슷하다. 그래서 BMW X3랑 벤츠 GLC랑 거의 크기는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타일 자체가 벤츠 GLC나 뭐 BMW X3보다는 GLC 쿠페 혹은 BMW X4와 비슷한 수준의 아주 쿠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X3와 X4가 있으면은 G70은 그냥 요 정도 중간 정도. 예, 쿠페 스타일이면서 뭐 SUV 스타일이면서 요 중간 정도의 스타일리시한 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앞유리와 뒷유리 각도, 요 각도가 이제 차의 성격을 구분 짓는 그 각도이기도 한데 앞유리보다 뒷유리가 더 많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쿠페 스타일 느낌이 나죠. 예, 제네시스 GV70이 앞유리보다 뒷유리가 조금 더 각도가 누워 있어서 쿠페 스타일 느낌이 납니다. 띠리릭 띠리릭. 뭐 제네시스의 뭐 전형적인 얼굴이죠. 오각형의 그 크레스트 그릴, 그 다음에 두 줄 램프. 예, 두 줄 램프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줄 램프가 지금도 슬림하죠. 이게 이제 한 두께가 한 4cm 정도 되는데 요거 3cm까지 더 줄어듭니다. 더 얇아져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헤드램프는 더 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가장 얇게 만들려고 하고요.
옆 라인을 보면은 뭐 이렇게 쿠페형으로 이렇게 지붕 라인, 쿠페처럼 이렇게 반달처럼 예쁘게 했다는 거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크롬 도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딱 떨어지게 이런 것도 상당히 쿠페 느낌 강렬하게 준다라고 전에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크롬 도금 라인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뚜껑으로 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뭐 품평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제네시스 뭐 G80이나 GV80 보면은 스테인레스 그 뒤에로 몰딩이 프레임으로 일체형으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 뚜껑으로 딱 붙이는 게 아니고 GV70은 뚜껑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양산에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게 이제 완전 양산형은 아니고 최종형 모델로 된 거, 이제 품평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뭐 다 아시다시피 디자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반형 GV70이 있고 스포츠 디자인 GV70이 있는데, 스포츠 디자인은 좀 더 이제 과격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검은색 많이 쓰고, 그리고 크롬 도금 같은 것도 다크 크롬으로 해서 좀 더 강렬한 느낌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도 보면은 원통 머플러, 원형 머플러 커다랗게 양쪽에 딱 들어가죠. 예, 딱 들어가고 그 안에 보면은 원형 머플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반형은 이렇게 사각형 머플러로 되어 있고, 근데 디젤 모델을 선택하시면은 그 머플러가 다 이렇게 그냥 막혀 있습니다. 히든 타입 머플러로 그 밑으로 그냥 이렇게 슬쩍 빼놨어요. 왜냐면은 양쪽 머플러 있는 거 중에 이쪽에 여기에 이제 요소수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수 통이 들어가 있어서 개발할 때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요 뒤에 요쪽에 요소수 통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가짜 머플러 모양으로 그냥 막고 요쪽으로만 머플러를 뭐 뺀다 뭐 요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다 히든 타입으로 하고 요 밑으로 머플러 빼는 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휠은 뭐 여기 카탈로그에 보시면 딱 나와 있는데 18인치부터 21인치까지 있어요. 근데 21인치 휠이 요거 컨셉트카 그 제네시스 GV80 컨셉트카에서 보여줬었던 그 휠에 이렇게 매트릭스, 지매트릭스라고 하는 격자무늬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휠 그냥 거의 컨셉트카 거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평 딱 할 때 컨셉트카 휠을 그냥 갖다 붙였나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그럴 정도로 컨셉트카 휠을 그냥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고, 스포츠 모델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데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강렬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휠이 다 이렇게 약간 바람개비 형상으로 약간 방향성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서 역동적인 느낌을 살린 휠 디자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디리릭 디리릭. 실내는 딱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도 눈에 띄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딱 모노볼륨 대시보드는 딱 이렇게 원기둥으로 딱 크게 들어가 있고, 뒤에 덮개 딱 해서 딱 이렇게 덮개 딱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마치 이거는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려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통나무를 이렇게 대패질이나 뭐 톱질이나 이런 걸로 딱 깎아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정교하게 디자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디자인을 하면은 마치 집안의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딱 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아주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어벤트가 쫙 가운데 이렇게 쭉 해서 옆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실내가 아주 넓어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원형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이런 디테일들이 뭐 문짝에도 있고 여기 대시보드에도 아주 눈에 띄는 게 이게 딱딱 이렇게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요 타원 라인들이 눈에 띄는데, 요게 비행기 프로펠러, 이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데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실내 디자인 딱 보면은 이제 뭐 진짜로 그 자와 콤파스 같은 걸로 이렇게 정교하게 딱 도면을 그려서 만든 듯한 그런 정갈한 라인들,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아주 팽팽해 보이고 잘 만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게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게 이제 주로 영국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실내 디자인에 보면은 뭐 한국적인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뭐 한국의 여백의 미를 살렸다라고 해서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여백도 많이 보이고 뭉쳐있는 데는 또 조밀조밀하게 뭉쳐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뭉쳐놓고 딱 풀리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한국의 여백의 미를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적인 느낌을 뭐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짝 쪽에 이렇게 장식 들어간 거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심장 박동 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요. 심장 박동 같은 느낌으로 뭐 이렇게 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서울 남산에서 딱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을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풍경 같은 거를 거기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소재는 아주 뭐 끝내줍니다. 뭐 최고급 나파 가죽 넣었고요. 포츠 모델은 시트에 스웨이드 같은 거 넣었고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프리미엄급 딱 느껴집니다. 뭐 열선 뭐 다 들어갔고요. 뒷좌석에도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그리고 뒷좌석도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뭐 그대로 뭐 이런 것도 다 뭐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G70보다는 훨씬 넓고요. 그리고 투싼 이번에 새로 나온 거보다는 좁습니다. 구형 투싼 정도의 뒷좌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품평 딱 갔을 때 딱 갔을 때 이제 몰래 딱 봤거든요. 아는 형님이 딱. 야, 잠깐만 타봐라. 형 그래도 나 그대로라고 뒤에는 뒷좌석이나 한번 앉아봐야지. 아이씨 뒷좌석 앉으면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아이씨 잠깐만 앉아봐라. 구형 투싼 정도 넓이 요 정도 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파워윈도우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뭐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파워윈도우 보니까 유리가 다 이중접합 유리더라고요. 뒷좌석도 다 이중접합 유리. 그 상당히 좀 뭐 조용할 것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저 형님이랑 타면서 형 요거 좀 개찍기 내가 가져왔거든. 야 이거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왜 가져왔어. 아 형 한 번만 재볼게. 90km로 좀 달려봐봐 그랬더니 59dB 나오더라고. 59dB이면은 유럽 프리미엄 차들 탈 때 뭐 좀 조용하다라고 생각되는 차들이 59dB, 60dB 이하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소음 대책 같은 것도 뭐 그 차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양산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59dB에서 상당히 뭐 바닥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와 형 이거 나오면 끝내주겠다 이거. 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에? 너 이거 타봤다는 거 얘기하면 나 이제 잘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꿈에서 내 꿈꿔 띠리링 띠리링. 예, 트렁크는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트렁크는 예전 투싼 정도 넓이인데 아무래도 뒤에도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좀 날렵하게 하다 보니까 바닥은 그래도 좀 널찍한데 이 위에 부분이 좀 많이 예, 좀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냥 트렁크 열면은 그냥 쿠페 트렁크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좀 높더라고요. 예,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차들보다 바닥이 좀 이렇게 들쑥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형한테 형 바닥이 왜 이렇게 높아 그랬대. 야 이거 사륜구동 막 뭐 임마 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높은 거지 막 그런 거. 야 너 자꾸 이렇게 뭐 여기 뭐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면 보지 마 이거. 예 닫아. 확 닫더라고요. 닫기 전에 제가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뒷좌석을 딱 접어봤더니 뒤에 이렇게 딱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접히는 뭐 이게 레버가 있더라고요. 딱 그래서 딱 접었더니 평평하게 딱 돼서 차박을 할 수 있게 딱 되더라고요. 딱 계기판은 12.3인치 계기판 들어가는데 그냥 G80에서 봤었던 3차원 계기판 똑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픽 구성이라든가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G80 거 똑같은 거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요것도 14.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는데 요것도 그냥 뭐 똑같은 거 들어가고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되고 뭐 그냥 대부분 뭐 이런 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 키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요 지문 인식 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 버튼 밑에 또 동그란 뭔가가 있는데 거기 손대면은 지문 인식을 하는 건데 요 지문 인식으로 시동도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이로 뭐 이렇게 뭐 주유소 같은 데서 결제하고 뭐 그러면은 여기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옆 사람이 또 비밀번호 딱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 같은 거 노출 없이 바로 카페이로도 실질적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 지문으로 해서 뭔가 하는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가 키가 없이 그냥 지문으로 열고 지문으로 시동도 걸고 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키는 그냥 뭐 G80, 뭐 GV80 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파이프 이렇게 쭉 눌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키는 똑같은데 카드키가 하나가 더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카드키가 그냥 신용카드 그 키가 아니고 이
그냥 우리 들고 다니는 키랑 똑같은 그 RF 방식으로 인식하는 그 키예요. 그래서 두께가 조금 신용카드보다 한 두 장 정도 두께 정도가 되는데 요 안에 배터리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끔씩 요 휴대폰 충전하는 데다가 넣어서 충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네시스 GV70에 시동을 거는 방법은 스마트키 쥐고 있으면 그냥 버튼 눌러서 시동 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이제 제네시스 커넥티드에 연결을 하면은 문 열고 잠그는 거는 여기 스마트폰으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문으로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급되는 카드키를 들고 들어가서 스마트키처럼 버튼으로 시동 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제네시스 카드키를 스마트폰에다가 넣어서 NFC 기능으로 문짝에다 대고 문 열고 이걸로 시동을 또 스마트키처럼 거는 이런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제네시스 GV80이랑 Z80에는 그 통합 컨트롤러가 이렇게 약간 함몰되어 있는 타입이었잖아요. 그리고 거 위에 이렇게 필기인식 같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움직이는 요게 BMW iDrive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iDrive는 검은색인데 요거는 약간 이 크리스탈로 감겨 있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필기 인식도 되고 해서 거의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BMW iDrive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렉시콘 스피커가 이제 고급 모델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렉시콘 스피커 15개짜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들어봤더니 이 렉시콘 GV70에 들어간 렉시콘은 좀 세팅을 상당히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음이 좀 맑은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또 거기서도 또 이제 또 수진우님 해가지고 다 형이 야 빨리 좀 보고 좀 가라. 형 이거 좀 연결집에서 이 노래 좀 들어볼게. 와 형 자꾸 뭐 이것저것 다 해보면은 너 이거 안 보여준다 막 꾸역꾸역 해가지고선 들어봤더니 예, 음질은 아주 좋아요. 조금 더 맑아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차가 이제 완전 양산형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에 이번에 그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데 뒷좌석에 애완견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잠들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알람으로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가 아니고 레이더 센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보다도 좀 더 감도가 높은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서 아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은 초음파 센서는 사람이 없는 걸로 인식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오동작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레이더 센서는 아이가 잠들어서 숨을 그렇게 하면서 쉬는 요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레이더 센서는 감지를 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동작의 소지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없앤 레이더 센서가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띠리릭띠리릭. 파워트레인 구성은 G80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G80의 엔진 그냥 그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L 터보, 2.2L 디젤, 그 다음에 3.5L 터보, 마력이랑 토크, 토크밴드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같습니다. 1.8톤에서 2톤 정도 되는 그 무게도 비슷하기 때문에 연비도 비슷해요. 이색적으로 본 거는 사륜구동을 추가하면 제네시스 그 GV70은 65kg이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G80은 70kg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5kg가 더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한테 또 물어봤더니 야 그거는 휠베이스가 길잖아. 어? 휠베이스가 기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긴 게 들어가겠지. 이거 무겁지. 그러니까 5kg지 이놈아. 아 그렇구나 형. 근데 좀 특이한 거는 G80은 사륜구동 추가하면 그냥 사륜구동이 추가가 되는 건데 GV70은 SUV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추가하면은 ELSD가 뒷바퀴에 추가가 됩니다. ELSD. 그러니까 LSD 그러면은 뒷바퀴를 5대5로 그냥 딱 힘을 잠그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굴러가기 쉬운 바퀴 위주로 이렇게 힘이 쏠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험로에 빠졌을 때라든가 뭐 요랬을 때 막 헛도는 바퀴 막 계속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LSD로 딱 잠그면은 5대5로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그 테레인 모드라 그래서 사막 모드. 뭐 그다음에 모래 모드 뭐 요런 그 지형에 따라서 홈로 갈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ELSD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ELSD가 그냥 단순히 그 홈로 주행만을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좀 스포츠 드라이빙도 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잠깐 물어봤는데 이걸
운전대 돌리면서 제가 왕 밟았더니 갑자기 뒤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드리프트 같은 거 이렇게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렇게 뒤가 움찔움찔하고 뭐 요런 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아, 괜찮았습니다. 저는 3.5L 터보 모델을 타봤는데, 아,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5L 터보 모델이 380마력의 토크가 54라고 하는데, 요게 제로백이 5.1초다라고 하는데, 이게 론치 컨트롤을 쓰면은 5.1초 만에 이제 시속 100km가 되는 건데, 제가 또 우리 또 계측기 들고 가가지고서는 삐질삐질 또 이렇게 막, 예? 하지 말라는 테스트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5.8초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옆에 형님도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5.8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론치 컨트롤하고 이제 좀 환경 좋은 데서 하면 아마 5.1초도 뭐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가속감은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자동주차기는 제가 G80 시승하면서 자동주차기는 이렇게 시연한 것도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뭐 그거 똑같이 잘 됩니다. 네, 잘 되고, 그리고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빔을 넣어놓으면 그냥 하이빔 되고요. 저쪽에서 차가 오면은 그 차가 있는 데만 하이빔을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하이빔을 비추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컬러가 12가지예요. 그리고 이 중에 무광 컬러가 4가지. 뭐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아주 빨간색도 있고 뭐 은색, 검은색, 뭐 흰색 다 있습니다. 뭐 무광으로도 있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으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내는 뭐 직물 시트는 없고요. 그냥 검은색 가죽이랑 베이지색 가죽, 요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들어가면은요, 검은색이랑 베이지색 외에 녹색 가죽, 예, 녹색 가죽 느낌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느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색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컬러 있습니다. 와인 컬러. 와인 컬러도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으로 가면은 빨간색 가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디고 컬러, 짙은 남색 가죽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스웨이드로 선택을 하면은 검은색이랑 인디고만 스웨이드가 되고요. 빨간색은 스웨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빨간색 스웨이드로도 이렇게 매칭을 해봤는데, 이게 뭐 이제 뭐 품평할 때 빨간색 요거는 좀 느낌이 잘 나오질 않아서, 예, 스웨이드로 하는 거는 빨간색은 제외를 시키고, 또 빨간색 가죽 대시보드로 하더라도 이제 시트는 스웨이드로 할 경우 검은색 스웨이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빨 조합 뭐 이런 게 이제 익숙하니까 아마 그렇게 매칭을 한 것 같아요. 가격 다 궁금해 하시죠? 가격이 4,9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게 G70이랑 비교를 하면은 G70보다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이렇게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GV80도 G80보다 800만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예상 가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 요거 뭐 거의 90% 적중할 거라고 믿고 그냥 제가 툭 터서 말씀드릴게요. 예,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이 4,9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디젤 엔진으로 선택을 하면은 24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240만원, 250만원, 요 정도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5L 터보를 추가하면은 6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엔진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3.5L 터보를 선택을 하면 4P 브레이크, 예, 4P 브레이크, 좀 더 브레이크, 좀 듬직한 브레이크가 그냥 자동으로 딸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변식 서스펜션, 예, 딱딱해졌다가 좀 후물후물해졌다가 하는, 예, 그런 서스펜션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요게 다 묶어져 있는 게 요게 65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예상 가격입니다. 예상 가격.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륜구동 장치를 추가하면 33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단순히 사륜구동 장치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ELSD 같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테레인 모드, 사막, 뭐 눈, 뭐 이런 거 달리는 그런 모드까지 추가가 된 사륜구동 장치가 추가가 되는 게 330만원 추가가 될 것 같다고 어디서 얘기를 전해 듣고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네시스 GV70.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딱 몰아보면서 제가, 야, 이거 껍데기 딱 벗기면 안에 BMW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세팅이라든가 이 주행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BMW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규어보다도 좀 더 이렇게 약간 영국식 디자인이에요. 약간 심플하게 하고 막 뭐 이런 거 영국식 디자인인데 그거보다도 좀 이렇게 수가 높은 한 수 높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디자인으로는 그냥 제가 그냥 엄지손가락 딱 그냥 해서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뭐 영업사원이냐 뭐 돈마다 처먹었냐 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GV70은 차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차는 좋아요. 잘 개발했어요. 잘 만들기만 하면 돼. 잘 개발했어요. 잘 만들지. 예. 아니면 또 뭐 이게 또 이렇게 불량 생기고 막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지. 이거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현대차 그 제네시스 직원들 딱 모아놓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이거 고쳐야지 된다고 막 딱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오바를 많이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 컨셉을 설명할 때 이거 비행기 요 타원을 요 타원이 꼭 비행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타원 내 신발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없을 거죠. 딱 물어보면서 몰아보면서 이제 막 이거 형 그냥 이거 그냥 뭐 그냥 안에 딱 뜯으면 다 BMW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BMW 뭐 340가 있고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 변속 느낌이라든지 뭐 배기 사운드 뭐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BMW랑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네.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으로 꿈에서 장지택 얘기 듣고서는 야 장지택이 그랬으니 얘 그거보다 야 싸게 해 안 되겠어 자꾸 얘는 이상한 얘기를 하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만 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이거 뭐 개발할 때 제가 다 가서 다 지도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다 가서 뭐 딱 타보고 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딱. 현대차 직원들이 보면서 놀고 있네. 언제 왔었다고. 꿈에서 제가 다 그 회장님 앉혀놓고서 제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거 딱 했어요. 나. 미디어 오토.